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수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항이 어디까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 하고 기호 AN으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AN이 일정한 값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 쓰고 이 값을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렴하는 수열의 예입니다. 예 1의 수열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에서는 다음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n을 한없이 커지게 하면 제 n항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예 2의 수열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n분의 마이너스 1의 n-1 제곱에서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n을 한없이 커지게 하면 각 항의 등호는 양, 양으로 번갈아 변하지만 제 n항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극한은 0이 됩니다.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풀고 나면 재생 버튼을 눌러 채점을 해봅시다. 그럼 답을 맞추어 봅시다. 1번에서는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n분의 1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1이 됩니다. 2번에서는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각 항의 등호는 양, 양으로 번갈아 변하지만 제 n항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정답을 맞췄나요? 그럼 이번 학습의 정리를 합시다. 항이 어디까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 하고 기호 AN으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AN이 일정한 값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 쓰고 이 값을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습을 마치겠습니다.